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가 임기 첫날을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의 투쟁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한편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마는 야당은 꼼수로 서민 증세를 해놓고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국민 배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야당은 반색한 반면 새누리당은 갈팡질팡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과 PD. 네, 확보합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 귀정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연합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 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 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지 않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답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무죄 판결 당시 민주연합을 향해 대선 불복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새누리당은 오늘 뒤바뀐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유죄 판결이 유감스럽다고 말해놓고 국정원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평이었습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신임 대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날선 발언으로 당선 후 첫날을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자신의 당선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와 맞서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와의 대립각을 분명히 세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표는 특히 경제복지군대에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 공약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정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복지 죽이기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복지를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최고위원회 후 문 대표는 인사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가 양당 대표 회동이 이뤄졌는데요. 같은 부산,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두 대표는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 부분에서 복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김무성 대표의 말에 문재인 대표가 복지 축소는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고 공무원 연금 개편 속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해준 그 일정에 앞서서 문재인 대표는 현충원 참배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에도 들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있었죠? 네,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당 최고위원들이 동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 대표는 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과 헌화를 한 후 김대중,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다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는 당 지도부 중에서는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만 동참하고 신임 최고위원 5명은 불참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승만 박정희 참배에 앞서 백범 김구 선생이나 인혁당 열사들의 참배가 우선이라고 비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아예 현충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는 현충원 방명록에 모든 역사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적었고 참배 후 진정한 국민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배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화해와 통합의 길로 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여정부와 민주정부 10년을 인정하라며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실천도 요구했습니다.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문 대표는 오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윤봉길, 안중근 이사 등 독립유공자 노역을 찾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얘기를 끝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박 대통령은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겨냥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 그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그 어떤 복지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그 심오한 그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박 대통령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링거주사를 맞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반짝하다 많은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거듭 증세 불가를 못 박았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연말정산 방식 변경 등으로 꼼수 증세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국회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